야생에서의 미어캣은 따뜻한 햇빛을 이용해 자신의 체온을 올립니다.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꾸룽이를 위해 항상 온열등도 켜놓고 전기장판도 켜놓고 담요도 주지만 사용하는 건 못 봤습니다. 참고로 담요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면 바로 뺍니다. 누가 자꾸 넣어놓는 거야? 그리고 발바닥 몇 초쯤 따뜻하게 만들고 다시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꾸룽이를 데려오고 나서 항상 보일러를 켜두었습니다. 물론 매일 킨 거는 아니고 시간을 설정해서 4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게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땀이 진짜 많은 타입이고 어우 벌써 땀나. 어우 그만. 요즘 또 엄청 더워졌잖아요. 그래서 보일러를 끄기로 했고 씻을 때만 키기로 했습니다. 근데 씻고 보일러 킨 상태로 그냥 나가버림 키? 아무튼 저는 그렇게 운동을 갔습니다. 아 근데 꾸룽이가 저 나갈 때도 저렇게 간절함을 보이는군요? 아 그리고 나갔다 와서 보일러를 시간 설정도 안 해놓고 그냥 켜고 나가서 집이 초열지옥이 된 걸 연기로 표현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. 발연기가 좀 심하니 시청에 주의하면서 봐주세요. 어 뭐야? 어! 뭐야 씨! 뭐야? 오우 씨! 와 발... 와 뜨거운 거 봐. 와 완마. 사람이 어떻게 뭐든지 완벽합니까? 귀엽게 봐주세요. 뿅. 어쨌든 꾸룽이는 저렇게 몸을 지지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뜨거운 거 좋아하면서 왜 전기장판에는 관심도 없는 거야? 아 참고로 저기 팔에 뭐 끈 같은 거는 제가 묶어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. 일단 저 끈은 이건데 이게 바닥에 있었고 꾸룽이가 우연히 손바닥을 살포시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. 일단 제가 살아야 꾸룽이도 지켜주니 보일러는 여름에 당분간 끄도록 하겠습니다. 혹여나 꾸룽이가 여름에 많이 더워한다면 시원한 음식이나 다른 걸 준비해봐야겠습니다. 아이스 고기 먹을 사람? 아이스 고기 먹을 사람? 못 먹겠지? 뿅.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해줘. 궁둥짝. 미로미도 응원해줘.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. 궁둥짝.